드디어 솜분시푸드 왔어요. 1969년부터 장사를 했네요. 솜분시푸드의 메인 요리죠? 요거는 그루퍼 튀김이에요. 드디어 다 왔습니다. 헬스랜드 사톤점. 어저께 갔던 데가 아속점이고 나름 괜찮은데요. 쿵카. 와 여기 아저씨 짱이야. 휴지도 챙겨줬어. 친절하셔. 처음이야. 휴지 챙겨준 데. 망고 씻어서 준 데도 처음이야. 망고 그 씻어서 깎아주는 데도 처음이야. 맞죠. 그냥 바로 깎는 데 그지. 포크를 또 두 개나 줬어. 하나만 줘도 돼. 야, 달다. 달다. 가자. 빨리 가자. 솜분시푸드 이제 가려고 전철역에서 내렸어요. 여기가 삼양역이고요. 삼양 아니고 삼얀. 네. 여기 내려서 뭐 걸어서 한 5분 10분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칠롬역 바로 옆에 있어요.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있다. 지하철 딱 내리자마자 저런 게 있네. 오, 멋있어. 드디어 솜분시푸드 왔어요. 여기 만나 긴가민가 했는데 맞네요. 네, 여기 아무튼 뭐 해산물 전문점인데 맛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이 와요. 네. 일단은 뽀빠퐁 커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뭐 다른 것도 한번 보려고요.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가 정문이네. 저기가 정문 아니야? 시원해. 또 펄슨? 잠깐 좀. 일단 1969년부터 장사를 했네요. 야, 첫 페이지부터 뽀빠뽕 있다. 뽀빠뽕. 살아있는 걸로 요리하네. 농어튀김도 있다, 형아. 이거랑 뽀빠뽕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? 너 이거 좋아하잖아. 게살만 발라놓은 카레가 따로 있고 게가 같이 나오는 게 따로 있고. 근데 솔직히 진거미 새우는 안 먹어도 되지? 새우 맛 똑같아가지고 생각했던 거랑 좀 너무 달라서. 이 우리나라 먹는 이거 있잖아요. 흰다리 새우랑 이 진거미랑 맛이 그냥 똑같아요. 이거 두 개 해 이렇게? 낮이라는 거 사람이 많이 오는 거. 밤에 오면. 아니 밤에 오면 여기 줄 서. 지금 오는 게 확실히 좋아. 밤에 오지 마세요. 밤 오면은 사람도 되게 많고 시끄럽고. 형아 나왔어. 어때? 먹어봐. 어떤 맛이야? 맛있어. 맛있는데 일단 치토스 맛이다. 치토스? 응. 솜분시푸드의 메인 요리죠? 진짜 맛있어. 맛있네. 머드크랩 그만한 사이즈네요. 큰 사이즈네. 미디움이니까. 미디움은 먹어야겠다. 스몰은 너무 작을 것 같고. 요거는 그루퍼 튀김이에요. 이런 게 많이 사니까. 그루퍼면 약간 우럭 사촌벌이지 뭐. 그지? 네, 다 먹고 나왔는데 여기 미슐랭. 야 이거 봐. 미쉐린이 진짜 와 하나 둘 셋 넷 5년 연속이다. 어 역시 맛있게 잘 먹었다. 뚝뚝 타야 돼. 뚝뚝. 드디어 다 왔습니다. 헬스랜드 사톤점. 어저께 갔던 데가 아속점이고 여기는 사톤점이에요. 사톤점. 여기 약간 정심제 같지 않냐? 그치? 차 이렇게 들어오고. 여기가 좀 덜 고급스럽다, 그지? 거기보다.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군요. 체크인 하고 올게요. 결제. 똑같네. 풋 마사지. 없어? 여기는 풋 마사지가 없나 본데? 물어봐. 아, 있다. 여기 있다. 똑같네. 한 시간에 400 봐서. 가자. 네, 아속점이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
그지? 사이즈가 더 크고 그거 본점 아니야? 어 그런 것 같아. 확실히 거기가 더 고급스럽고 돈은 똑같고 그러니까 아속점으로 가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가보자. 그 내일은 또 아속으로 갈 거야. 여기 좀 국어물이래 약간. 어, 나름 괜찮은데요. 아우 힘들어. 여기서 앉습니다. 마사지 잘 받고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좀 발 마사지를 잘 받았는데요. 개인적인 총평은 일단 여기랑 아속점이랑 비교했을 때 아속점이 훨씬 고급진 분위기라 뭐 같은 돈 내고서는 여기보다는 아속점으로 가서 받으신 게 낫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전신 마사지보다는 발 마사지가 한국 사람한테는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오일 마사지도 괜찮은데 오일은 헬스랜드는 좀 비싸게 받고요. 한 거의 두 배 넘게 받아요. 많이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뭐 타이 마사지 한번 받아보시고 발 마사지 받아보시고 하면서 이제 발 마사지만 받으셔도 뭐 괜찮다 약간 이런 의견입니다. 여기에요. 이름은 25 Degree Burgers. 여기 버거 하나만 먹고 갈 거예요. 고급. 와 야채를 이렇게 주네. 자 햄버거 비주얼 이래요. 비주얼 이렇고 패티부터가 완전 스테이크예요. 스테이크.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.